안녕하세요. 건강은 구하고 경제는 일으키다. PM 사업을 하고 있는 효라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빠르다 그러면 이제 40대 중반쯤부터 그리고 50대 초반 이렇게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60대 이후 건강이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갱년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건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잠이 안 온다, 좀 기분이 우울하다, 뼈가 시리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서서히 호르몬이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갑자기 확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그 증상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한 40대 중후반부터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거든요. 호르몬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호르몬의 양이라는 건 정말 극소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양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너무나 크죠. 그 중에서도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우리 여성들의 자궁, 난소 같은 이런 생식 조직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여성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외에도 골격이라든지 또 심혈관, 눈 건강, 뭐 피부, 콜라겐 조직 이런 거를 생성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보통 한 35세 정도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40대,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급격하게 확 줄어들면서 누구나 갱년기라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갱년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폐경이 오고 그러면서 슬프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노화가 빨라져요.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얼굴이 좀 화끈거린다거나 몸에 막 열이 난다라거나 땀이 많아진다거나 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시고 안 나던 짜증도 나고 좀 욱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도 생기고 왠지 모르게 일도 안 했는데 더 피곤하고 머리도 좀 지끈거리고 무릎도 특히나 이제 시리고 아프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는 일도 너무 많고 관리하기도 힘든 영역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다. 그렇죠? 폐경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생리가 1년 이상 안 하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갱년기는 폐경이 오기 한 2, 3년 전, 그리고 폐경 후에 1년, 뭐 길게는 2년.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겠지만, 요 정도를 이제 갱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조기 폐경을 하시는 분들 빼고, 평균적으로는 뭐 40대 중후반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정도가 되겠죠? 이때가 바로 노화가 빠르게 빠르게 찾아오는 시기다. 난소가 퇴화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호르몬이 지배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다 하는데 이 균형이 딱 깨지니까 내 몸에서 변화들이 막 요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폐경 이후의 건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죠? 인생의 3분의 1이 폐경 상태로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갱년기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이때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합성 호르몬제, 이런 걸 처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이 부작용을 걱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또이 호르몬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PN 같은 영양소로 자연에 가까운 이런 영양소로 내 몸의 기능을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영양소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PM 제품을 드실 때는 이 파워 칵테일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파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한 56가지 정도가 되는데, 필수 영양소들을 모아놓은 종합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소화 효소부터, 효소가 5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식이섬유 10가지, 유산균 2가지. 이것만 해도 정말 짱짱하죠. 다 제가 따로 드시는 분들 너무 많이 뵙거든요. 우리가 뭐 40, 50 넘어가면 효소 분비 자체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소 따로 찾으시고, 뭐 식이섬유도 요즘에는 현대인의 6대 영양소라고 해서 따로 찾으시고, 유산균은 뭐 국민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많이들 드시는데, 요렇게만도 짱짱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과일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물 영양소를 많이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물들에 들어있는 황산화 성분들 때문이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뭐 배리류부터 강황, 생강, 마늘,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너무 많죠. 엄청나죠. 32가지의 식물 영양소. 왜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시고도 남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워는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갱년기 추천 영양소를 들어가 볼게요. 보통 우리가 갱년기가 딱 되면은 건강에 좀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칼슘에 목숨 걸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뼈 건강, 뼈 밀도,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정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가 있는데,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뼈는 우리가 딱 보기에 한번 만들어지면은 평생 끝인 것 같지만, 뼈도 어때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또 피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뼈는 파괴가 되고요. 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이는 우리 뼈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에스트로겐이 뼈의 강도를 유지해주거든요. 근데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갱년기가 되면. 새로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뼈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합성과 생성을 도와주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가 더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철분도 갱년기 건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이 리스토레이트를 뭐 해독 주스다 이렇게 많이 부르시던데 사실 이 성분을 딱 이해를 하면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해지시거든요. 보이시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분리 망간, 그리고 크롬, 철분, 셀레늄, 그리고 B1, B2까지 들어있는데 주로 미네랄 성분이 리스토레이트예요. 이 미네랄들이 뼈 건강은 물론이고 또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것도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짜증도 좀덜 나게 하고 잠도 조금 더잘 자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미네랄은 사실 우리가 생명 유지에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갱년기에는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PM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드시고 싶어도 드시지를 못하세요. PM 자체가 워낙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흡수가 빠르다라는 거는 이 영양소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 아무래도 내 조직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걱정이 앞서서 못 드시기도 하고 또 불편하죠. 불편해서 못 드시기도 하고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군다나 잘못 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담을 충분히 한 후에 그 나타나는 증상에 맞춰서
섭취 방법을 달리 하시면서 천천히 늘려 가셔야 된다는 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이에요. 갱년기에는 사실 뭐 기분의 변화도 어때요? 막 들쭉날쭉하고 잠도 잘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기능도 있지만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이 우리 혈액 내에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생성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이 LDL 콜레스테롤 양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또 복부 쪽으로 지방도 좀 많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아지고 우리가 좀 젊은 시절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가 잘 되고 균형이 잘 맞으니까 내가 지방이든 콜레스테롤이든 어느 정도 내 몸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데 갱년기가 접어들면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비타민 B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대사잖아요. 대사. 대사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대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호모시스템. 그 단백질의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찌꺼기 같은 거죠.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맞춰주는 영양소가 피리독신, 그죠? 그다음에 비나인, 엽산, 비투에븐, 코발라민이거든요. 이세 가지. 특히나 우리 혈관 속에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많아진 콜레스테롤이랑 같이 눌러 붓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혈전 같은 그 찌꺼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B군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액티바이즈. 여기에는 B군 8가지, 그리고 비트뿌리 분말, 과라나 추출물, 해조 추출물 같은 식물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B군 비타민이고요. 또 하나가 유노겐도 B군인데, 특히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B6, B9, B12, 요게 중점적으로 들어 있으면서 혈관 확장 물질인 이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는 원료들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혈관 쪽으로는 탁월한 게 뮤노겐이거든요. 이 뮤노겐이 특허만 약한 40개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제품력은 정말 믿으셔도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는 정말 이 갱년기뿐만 아니라 유노겐과 유노겐, 그렇죠? 이거는 알약 타입이에요. 워낙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캡슐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액티바이즈. 정말 이두 개는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요. 현재 겨울용 액티펀치, 계피 오렌지 향이죠? 이게 5 플러스 1 행사가 진행 중인데, 나는 따뜻하게 섭취하는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오리지널. 이 기존 스테비아 액티바이즈를 이달 한 12월 20일 이후부터 또5 플러스 1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갱년기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 이게 뭐냐면은 우리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하고 화학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PM에서는 이 제너레이션에 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너레이션에는 그렇죠. 대두, 배아, 추출, 분말, 이소플라본 말고도 오메가3 코엔자임 Q10, 그리고 루테인, 홍삼, 이런 고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도 갱년기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 사실 오메가는 제가 달랏빛을 내서라도 드세요라는 영상을 찍을 만큼 평생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혈행 개선하면 딱 떠올리는 게또 오메가잖아요. 특히나 이 얼굴이 좀 빨개지는 이런 홍조에도 오메가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제너레이션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갱년기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뵀는데 꾸준히 드시기에는 좀 여유롭지가 않다 이런 말씀도 가끔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크게 아파보고 나니까 저는 좀 돈보다는 건강이더라고요. 저도 꾸준히 먹지는 못하지만 이제 저도 갱년기를 준비할 나이가 됐고 개인의 경제 사정이나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지만 또 이번 달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5+1 행사가 있거든요. 요럴 때 이용하셔가지고 보약처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봐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증상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MSM이라든지 뭐 식이요약 말하는 거죠. 그리고 콜라겐 요런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PM에서 MSM이라고 하면은 겔링핏이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은 뷰티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죠.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 여성성이 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도 좀 푸석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콜라겐이나 MSM이거든요. 또 하나 추천을 드리면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아미노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드실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기초 베이스가 중요하시거든요. 사실 갱년기라고 딱 해도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불편한 증상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한테 더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먹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 차라리 이 기능성보다는 3종에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거든요. 이 3종 안에도 벌써 한 65가지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종을 드시면서 이 중에서 또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 이걸 보면서 나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를 더 집중을 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나이를 피해갈 순 없잖아요. 그리고 갱년기도 여성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죠. 뭐 갱년기는 누구나 오는 거니까 뭐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은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짜증나고 내가 아무리 이제 돈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도 삶의 질은 정말 팍팍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원료, 안전한 원료, 그리고 특별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PM 비타민이 이 갱년기를 수월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